30년 세월의 덮개가 켜켜이 묻어 있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우, 더우셔. 아직 괜찮아요. 따님하고 예. 따님 한 번 드셨어요? 딸은? 자식은? 아니요. 삼남매. 아, 어디 갔어요, 다? 다 나가서 살지, 결혼해가지고. 지금 뭘 해주고 싶으세요? 도토리 묵, 내가 주워온 거. 저 간장 칠한 거 아니면 묵사발? 아니, 묵, 무침. 예. 막걸리 한잔 해야죠. 막걸리요? 좋죠. 아니요, 농담이에요. 좀 순환하니까. 탱글탱글한 수제 무게. 밭에서 바로 공수한 채소를 넣고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쳐주기만 하면 완성되는 묵무침. 재료 하나하나에 신선함이 물씬 느껴지는 자연 밥상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. 이게 그냥 묵이네. 같이 하시죠. 이 묵을 우리 직접 할머니가 만드셨다 이거죠? 아니 산에서 가져왔다고 이거를? 주워왔다가 해놓은 거요. 그럼 다람쥐들 뭐 먹으라고? 아우 다람쥐는요, 다 미리 주워다가 다 나요. 좋은 것만. 좀 사다 먹는 것보단 좀 쫀득하네 더. 그렇죠. 찰지다 그래야 되나? 네. 사다 먹는 건 좀 끈기가 없고. 네, 맞아요. 끈기가 없고. 오이도 키우셨어요? 네, 밭에서 다 키우는 거예요. 뭐 이거 가지, 오이, 뭐 호박. 우리 어머니하고 저 음식 실력이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. 마치 시골집 음식 같은 푸근한 맛에 청계산을 찾은 등산객들의 발길이 30년간 끊이지 않았다는데요. 사실 할머니에게 도토리 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음식입니다. 옛날에 피란을 나왔는데 저기 먹을 게 없잖아. 저 이 대접에다 푼 묵을 한 그릇 또 주더라고. 그런데 그걸 간장 양념도 없는 간장을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때서부터 이제 저 도토리가 이런 거로구나.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서부터 주워가지고 쑥이는 18살 때부터 쑤었어. 그때 그 맛과 감동을 고스란히 손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는 지금도 옛날 방식 그대로 묵을 씁니다.